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가? 그렇죠? 여러분이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2부 세미나를 해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자, 그거를 확실히 뭐든지 확실히 알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것이 의미가 있고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힘을 받습니다. 사실 이 힘,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의 몸은 다 여러 종류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올바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세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가 작동해야 돼요. 그러므로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세포는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버려요. 예로 밥 먹었는데 밥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장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소화물질을 생산해서 소화를 시켜주는 그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 소화 못 시키는 거죠.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 죽일 수도 없고 병균이 침투에 들어와도 병균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인간은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죠. 즉 뭐가 작동을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차이는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느냐 작동하지 않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럼 유전자가 작동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어요? 그게 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힘. 힘. 뭐 힘을 조금 유식한 말로 바꾸면 생기 또는 기. 기가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유전자는 다 꺼져버립니다. 힘이 없으면 꺼져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가끔 합니까? 더러워 죽겠네. 진짜 힘 빠지네. 그렇죠? 네. 그럼 그거 살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힘 빠지면 죽을 맛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힘 빠진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내 유전자가 꺼지는 순간이고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꺼지면 유전자는 작동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죽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막혀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힘이 바로 기, 바로 생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기를 성경에서도 생기라고 부르긴 합니다. 한번 봅시다. 성경의 생기란 단어 어디 나와요? 처음으로. 여러분 잘 압니다. 그렇죠? 창세기
창세기의 2장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방금 만들었을 때 물론 하나님이 각종 세포를 다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포 안에 유전자도 다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기를 딱 끝냈을 때는 아무 유전자도 작동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생기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를 탁 주니까 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던 생기가 없던 죽어 있던 인간이 탁 살아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생기를 100% 받으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 근데 생기가 90%, 80%, 70% 줄어지면 자꾸 무슨 기분이에요? 기가 죽어. 자꾸 어떻게 돼가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늙지 않으려면, 그래서 빨리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기를 넘치게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약해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생기의 문제입니다. 생기의 문제. 네. 그 생기를 안 받으면 모든 유전자가 서서히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드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원인은 유전자가 점점 꺼져가는 거야. 뭐를 못 받아서? 생기를 못 받아서. 그 유전자가 점점 꺼져가면 세포들의 활동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세포들이 올바른 사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늙어가면서 병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생기가 딱 끊어지면 숨이 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이 힘이야. 힘, 곧 생기. 생기라. 이 생기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 생기. 자, 생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왜 암에 걸렸을까? 이것도 결국은 답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네, 생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점점 뭐가 힘이 약해져가. 자꾸 하루하루가 옛날에는 신나던 하루가 점점 힘 빠지는 하루하루가 되고 그런 날이 계속되면은 결국 유전자는 점점 꺼져서 결국은 유전자가 제 사명을 다 못하면은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병의 그 원인과 치유는 알고 보면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라는 것이 뭔 줄을 모르면
질병이 왜 생기는지도 왜 생기는지도 잘 뭐예요? 모르게 돼요. 왜 병이 생겼는지 몰라. 생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병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고 낫는 방법은 생기를 다시 받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죠? 또 생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생기의 존재가 뭔지 모르면 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기를 빼놓고 온갖 방법들을 다 통원해서 사람들마다의 처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 병 낫는 방법처럼 많은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병이 들면 그 생기를 빼놓고 생기하고 상관없는 그 방법들을 찾아서 해보고 또 실패하고 또 해보고 실패하고 또 해보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거 해보니까 낫다는 거죠. 오줌 먹으니까 낫더라. 굿하니까 낫더라. 상황버섯 먹으니까 낫더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상황버섯 아무리 해도 안 나. 굿해도 안 나. 오줌 마셔도 안 돼. 왜 이럴까요? 그러나 여러분, 생기는 누구나 그 생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생기가 무엇인 줄을 뭐예요?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병은 유전자들은 다시 올바로 재작동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자, 예를 들어서 면역 세포 안에 입력돼 있는 요게 이제 암 세포인데, 이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 주는 이 동글동글한 조그만 세포들, 요게 바로 T 세포들이다. 이 T 세포 안에는 암 세포만을 골라서 죽이고 다른 세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T 세포란 게 우리 몸에 있고, 저 T 세포 안에 암 세포만을 골라서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하나님이 만든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유전자는 그 유전자가 점점 힘을 받지 못해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점점 꺼지면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암 환자가 된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이게 이렇게 꺼져 있는 꺼져 있으면 이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 자, 이 꺼져 있는 유전자가 뭘 받아야 돼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으면 쫙 켜지면서, 켜지면서 이 동글동글하게 생겼던 이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지면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이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가 죽어서 납작해져 버린다 이 말이야. 이런 현상을 암의 자연 치유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암의 자연 치유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유전자와 그 다음에 그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야. 그래서 그 힘이
공급되지 않을 때는 이 유전자는 켜지지 않을 것이고 그 힘이 공급된다면, 즉 생기 또는 기가 공급이 된다면 꺼졌던 유전자는 다시 켜질 것이고,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는 그 물질이 생산이 돼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버리면 생기를 공급하지 않고 병원선은 어떻게 자꾸 항암제로 방사선으로 또는 수술해서 암 덩어리를 떼내면서 아무리 치료하려 해봐도 결국은 그 암에 걸린 근본적 원인이 뭐가 부족한 건데? 생기가 부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다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은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 항암 치료해서 암세포 잘 죽었습니다. 수술해서 다 떼냈습니다. 그래도 시간만 지나면 뭐예요? 시간만 지나면 암세포는 어쨌든 매일매일 우리 사람의 몸에서 생기고 있는데 그거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 즉 아직도 생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암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그 생기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 생기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엉뚱한 치료를 받아왔다. 그렇죠. 자, 이렇게 힘 또는 생기 또는 뭐라 불러요? 그냥 기라고 부릅니다. 기. 기.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생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쭉 신약 쪽으로 가면 이 생기가 뭐가 되냐면은 생명이 됩니다. 생명. 생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러면 저 생명이 뭐냐?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병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 성경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를 수십 년을 댕겨도 생명책이라고 불러 부르면서도 생명이 뭔 줄도 모르고 성경에서 생명을 받는 게 어떻게 받는 줄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거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 말씀을 또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요? 생명 말씀이라고 불러. 근데 그 생명 자체가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 교회 댕겨도 뭐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생명하고 아무 상관 없이 댕겨.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인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바라고 있어. 돈을 바라고 있고 그렇죠. 출세를 바라고 있고 세속적인 생명 아닌 것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막상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생명 몰라? 하나님이 기가 잘 노릇이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돼? 영생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뭐게? 그거를 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돈을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분 아니에요. 왜요? 돈 때문에 싸워. 예. 돈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해. 예. 여러분, 돈 있는 집 아버지 돌아가시니 이거 가관이더라고요. 예. 형제 자매들이 전부 뭐요? 원수가 돼버려.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런 돈을 주시고 싶으실까? 그렇게 사람들 서로 괴롭히고 미워하고, 예, 나중에는 재판까지 하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무슨 서울대학을 붙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 서울대학 보내놓으니까 뭐예요? 거만해지기만 해. 그렇죠? 자존심만 세지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왜요? 지금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상했죠. 그걸 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꼭 주고 싶을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싶은 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만 주면 인간이 참 인간다워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걸 주시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은 돈이냐 무슨 뭐 학벌이냐 권력이냐 명예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주시고 싶어 사신 그 행복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거. 그렇죠. 그것이 1순위지.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을 희생시켜 가면서 뭘 추구해요? 권력을 추구하고, 예,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엉뚱한 거 그거를 하면 뻔히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줄 알면서도 내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는 줄 알면서도 기가 막힐 일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은 뭐냐? 그 성경은 복을 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3편 여기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복은 뭐다? 복은 영생이로다. 생명이야 생명. 복은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 엉터리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들은 자꾸 복을 무슨 출세 뭐 이렇게만 가르치는 그 생명을 가르치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엉터리들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사업이 성공을 했다느니 뭐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야.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 이 복을 받으면 우리는 영생하게 돼. 그렇죠? 어떻게 영생하게 돼? 행복하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복은 생명이야. 그러면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 생명이 뭘까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 없어. 생명이 없으면, 생기가 완전히 빠져버리면, 막히면 죽어버려요. 왜? 유전자, 각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전혀 작동을 안 하면 그건 죽은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 있는 사람들이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여러분의 핸드폰을, 핸드폰. 이 핸드폰을, 죽은 핸드폰을 살리는 이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힘입니다. 이것도 기예요. 근데 생기는 아니야. 무슨 기요? 전기라는 힘이야. 생명은 힘입니다. 전기라는 힘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힘이 빠지면 이 전기, 즉 이 핸드폰에게 생명이 되는 이 핸드폰을 살아있게 하는 전기라는 이 기가 힘이 빠져버리면 이 핸드폰은 어떻게 돼? 죽었지. 작동 안 해. 죽었다는 것은 신호가 와도 뭐예요? 반응을 못 한다. 근데, 자, 이 핸드폰이 죽어버렸어. 뭐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버렸어. 그러면 인간도 생명이 나가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생기가 없어.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라. 성경은 아주 과학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얼렁뚱땅 인간이 이렇게 됐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 물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질로 만들었고, 물질로만 만들어놔봐야 생기가 없다. 그 생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혈구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를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생기를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핸드폰이 꾸준히 살아있으려면 꾸준히 충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충전은 누가 해줘야 돼? 그 충전을 이 핸드폰 지가 할 줄 알아요? 몰라, 얘는 몰라. 누가 해줘야 돼? 주인이 해줘야 돼. 이 핸드폰 주인이 계속, 잠자기 전에도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이 생명을 충전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생명은 누가 주는 거요? 주인이 주는 거야. 주인이 주. 인간의 생명도 인간의 주인이 계속 넣어줘야 돼. 그건 뭘까?
우리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인데 우리의 생명은 생기야. 전기는 우리가 뭔지 다 알죠. 근데 생기가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생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10일 동안 계실 텐데, 예. 아, 이 건물에 전기가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충전할 수가 뭐예요? 없게 됐어. 그래서 꽂아놨는데도 충전이 돼야 안 돼. 건물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충전 안 돼. 그래서 뭐, 충전 안 된 핸드폰 가지고 댕겨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냥 꽂아놓은 채로 그냥 놔뒀어. 그래서 급기야는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옆에 숙소로 일단 넣어요. 다 옮겨서 난방도 들어오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주무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참 끔찍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와 보니까 충전이 됐어. 무슨 얘기예요? 충전이 됐다면, 그래 이 핸드폰이 살아났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 이 건물에 전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생기가 없어집니다. 생기가 없어지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죽어서 한 몇 시간 후에 다시 살아났다면 그 무슨 뜻이에요?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어느 책에만 있어요? 성경책에만 있어요. 다른 책에는 그런 얘기 써놨다가는 뭐예요? 욕만 들어먹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책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책에만은 있습니다. 왜 성경책에만 있을 수 있을까? 성경책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시작부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뭐예요? 흙으로 다 완성했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 죽어있기 때문에 생기를 넣어줬다. 누가? 하나님. 그래서 살았다. 딱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없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성경책에만 있을까요?
왜 다른 책에는 없을까요? 에이, 그걸 왜 대답을 못해요? 생기는 누구만 줄 수 있는 거니까, 인간을 만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은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뭐예요? 만드신 분이고 생기를 주셔서 그 죽은 인간을 흙으로 만든 죽은 인간을 살리신 하나님이다라고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이 뭐예요? 생기를 주면 다시 살아나니까 성경책에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요. 네. 그렇죠. 네. 뻔한 번자야 여러분. 이런 뻔한 대답도 못하니까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생명이란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인간을 살리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책 성경에만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있지. 다른 책에서는 절대로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환자로서 유전자가 잘못된 켜져 있어야 유전될 유전자들 꺼져 있는 그런 환자들로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생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생기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병원 치료를 아무리 해봐도 병원에서는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오직 내 꺼진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생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그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과연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 뭐요? 봐야 되겠고, 그 생기가 있다면 그 생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내 병이 나았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생기.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생기가 납니다. 아시겠죠? 생기가 나요. 생기가 막 넘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면서 생기가 넘쳐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그 진술을, 그 생기가 되는 진술을 아직도 깨달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생기가 넘치면,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생기가 넘친다는 것은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활발하게 다시 켜져서 작동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우리 그 자, 건강한 사람의 이 T세포들을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유전자는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암세포에게 아주 근접하게 접근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 꺼져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곧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딱 보내서 어떻게 착켜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 T세포가 이렇게 길쭉넓적해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활발하게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죽어서 암이 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생기가 넘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생기라는 것이 그게 뭐냐? 여러분, 우울증 환자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인데 무슨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뇌세포 속에 있는 엔도르핀. 이 엔도르핀 유전자, 엔도르핀 유전자는 노란색이라고 합시다. 이게 꺼져 있으면 기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웃고 그런데 자기는 심으로. 네. 왜?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져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면 그때는 기뻐져서 내가 생기가 넘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기를 받으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도 켜지기 때문에 다 기쁨을 느낍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야, 이거 오랫동안 내가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구나. 그때 여러분, 이 엔돌핀 유전자도 켜지고, 저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기를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야. 이야, 그런 뜻이었구나. 자, 그러면, 그래서 생기를 받은 증거는, 첫째, 뭐예요? 기뻐요. 기쁘고, 기쁨과 동시에 뭐가 넘쳐? 생기가 나는 사람이야.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품만 나오고 지겨워 죽겠고, 그러면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그 생기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꺼져 있는 엔돌핀 유전자를 켜서 엔돌핀을 생산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들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면 힘이 나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야. 그럼 문제는 여기입니다. 뭐를 아는 것이 힘이냐? 엉뚱한 걸 알면 오히려 힘 빠집니다. 오히려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아는 것이 뭐요? 아는 게 병이다 그래요. 우리가 뭐를 아는 것이 힘인가? 다시 말하면 무엇 속에 그 힘이 들어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 그 속에 든 힘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뭐냐고 하면 여러분 다 일부 세미나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첫째, 뭐예요?
진. 예. 진실을 알면, 아, 그렇구나. 이게 맞아. 아.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알아지는 순간마다 여러분은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순간순간이 유전자가 켜지는 순간이야. 조금 조금씩 힘을 받아서, 예, 진짜 100% 힘을 받아서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25%밖에 안 남았다.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도 산다는 게 신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기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예. 그냥 오늘도 그냥, 예. 예. 이렇게 되면 아주 병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어떻게 노화돼 가요. 그러면서 유전자들 자꾸 25%, 23%, 21%, 19%. 그래서 자꾸 힘이 완전히 빠지면,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죽을게? 120살에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모세가. 죽는 날 모세는 아침부터 뭐 했는지 아세요? 병석에 누워 있었을까? 아니에요. 모세는 항상 뭐가 넘치는 사람이었어?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120살 되던 그날도 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산? 느보산, 피스가산이라고도 그래.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그랬어. 왜? 모세한테 그 산 위에 올라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하나님이 들여보내줄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 보고 저기를 보여주면서, 저 땅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갈 것이다. 모세야, 네가 맡은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라고 할 때는 여호수아라고 그래요. 예수, 여호수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구태여 적으면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돼. 그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바위를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쳐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들은 참 한심한 얘기들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배우니까 생명을 못 받아. 생기가 없어. 그럼 그렇게 배우면 뭐예요? 야, 하나님 겁나네. 모세라도 뭐예요? 실수 한 몇 번 했다고? 가나안 땅에 안 내주는 모이네. 와,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렇게 배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긴장돼요, 안 돼요? 긴장돼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딱 보여주고, 이제 모세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예요.
모세 시대가 지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야. 율법 시대. 이제는 누구 시대가 온 거다? 여수야수와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는 예수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모세가 120살 되는 그 해도 모세는 싱싱했습니다. 예, 하루 종일 뭐예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갈 체력이 있었어. 빌빌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는 그동안에 뭐예요? 수고 참 많았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니까 너는 이제 쉬어라.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할게? 모세에게 주시던 생기를 어떻게? 자, 이렇게 껐어. 이렇게 쫙 끄면, 왜 전기불도 이렇게 쫙 돌리면 점점 어두워지다가 나중에 딸깍 하면 뭐예요? 탁 꺼져버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대. 그래서 모세, 나는 푹 쉬어라. 이제, 그 예수가 오실 때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착!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경우를 모세를 잠재웠다, 그래.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라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싱싱해. 그런데 모세가 죽은 이유, 싱싱한데 왜 죽어요? 하나님이 너는 너 시대는 끝났으니까.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세 율법이 어떻게?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무슨 시대가 왔다? 무슨 시대가 왔다? 보세요. 성경 보면 다 있는데 요한복음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은 뭐예요?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고 그 다음에 그 율법 시대가 지나면 무슨 뭐가 온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므로 모세가 준 율법은 무엇으로 향하여 가는 과정이었다? 은혜와 진리로 가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는 누구예요? 모세가 누구에게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누구에 대한 거라? 예수에 대한 거고. 자, 율법은 곧 예수에 대한 것이고, 예수는 뭐라? 은혜와 뭐예요? 은혜와 진리이시다. 그러므로 율법이 바로 뭐예요? 은혜와 진리인데, 율법은 이 은혜와 진리,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은혜와 진리의 초보 단계였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준 율법은 그 은혜는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준 건 뭐예요? 네? 그게 사랑이죠. 왜 사랑이에요? 우리는 뭐가 돼버렸어요? 죄인이 돼버렸어. 죄인은 누구 지배를 받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악령,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네, 사단의 지배.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이 하나도 은혜롭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꼭 알아야 될 걸 몰라. 뭐 성경절은 뭐 줄줄 웬다 하지만 그 뜻을 물어보면 모르고 생기가 넘치지도 않고 기쁨도 없어. 그게 악령의 지배하에서 성경을 예를 들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 가지고 바위를 막 치고 막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 받아 가지고 모세한테 그런 식으로 무슨 하나님이 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런 깨달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 때 신나요? 생기가 나요? 진실을 할 때야. 그때 엔돌핀 유전자 켜진다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를 알 때? 응? 선이야, 선. 와,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구나. 응, 선하시고. 그렇게 부족한, 그렇게 부족한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한테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옥에 가도 저도 따라갈 것이고 사형장에도 뭐요 따라간다 켜놓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아, 나 그런 사람 몰라. 두 번째, 나 그 작자가 누군지 몰라. 세 번째는 뭐라 그랬게? 나는 그 새끼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어. 아시겠죠? 예. 얼마나 고약한 놈이야?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한 대로. 닭을 울게 했어. 꺾여! 함께 베드로. 이 시간에 어떻게 닭이 울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겠지만 그래도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 생각이 다 그 약속. 그 예수님의 약속이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완전히 배신한다.
그래도 나는 네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그 무슨 말이에요? 배신하면은 믿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무슨 믿음이 떨어져요? 내가 이렇게 배신한 놈인데 이런 배신한 놈까지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누가 주는 거야? 악령이, 사단이 주는 거야. 그 사단에게 속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인데 그때 사단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지 않기 하기 위하여, 즉 네같이 나를 세 번 배신했을지라도 내 사랑,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런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세 번,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까 알아 몰라? 알았어. 알아도 너 나를 세 번 부인하고 세 번 배신할 걸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나는 너를 버리지 뭐요? 절대로 안 버린다. 그거를 믿어라. 그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그 믿음이 혹시 떨어질까 봐 나는 너를 위하여 뭐요? 기도하겠다. 닭이 딱 울자 베드로, 아, 그 생각이야. 그렇지, 예수님은 내가 배신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 믿음이 지금, 어? 지금 떨어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이것도 다 아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실 거라고 그랬어. 아, 나는 지금 바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 그분은 뭐요? 반갑게 받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 이거를 참, 이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를 왜 쳤어요 지금? 엔돌핀이 나와서 쳤어. 네. 왜 엔돌핀, 그 엔돌핀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네. 엔돌핀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엔돌핀 생산 유전자 켜져서 그래. 왜 켜졌어요?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 곧 생기를 받았기 때문이요. 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뭐 하심? 선하심. 그만큼 예수님은 선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만의 말씀. 이것은 이런 사랑을 은혜라고 부른대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런 사랑을 은혜, 또는 무조건적 사랑, 또는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인간들끼리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다른 인간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뭐요? 받을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지금도 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기가 생기가 팍 죽어 있다가 닭이 꼬꼬 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 주님을 배신해도 부인해도 그래 그분은 나를 그분이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를 믿는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 베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엉엉 울은 거야. 자기는 뭐라고 폼 잡았는데? 사형장에도 같이 가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시는데 성공하셨어. 구원하시는데 성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 즉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성공했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일에 성공한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무슨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꺼졌던 엔도핀 유전자 켜져서 박수가 나왔죠? 뭐지?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뭐예요?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뭐예요? 아름다우심입니다. 이 진선미가 합하면 이것이 뭐가 돼요? 이것이 사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은혜, 그 무한하신 사랑.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 인간이 쓴 책에는 이런 사랑은 있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작곡한 가사는 이런 사랑은 없어요. 그저 있다 하면 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밖에 안 돼. 이런 사랑을 바로 은혜,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네,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걸 깨달았던 얘기야. 그러니까 내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를 포함한 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이런 아무런 베드로 같은 놈도 나 몰라. 나 그 예수란 작자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저주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며 막말하면 그 작자가 누군지 내가 뭘 알아?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닭이 울 시간이 아직 안 됐어. 기껏 떼봐야 새벽 1시, 2시밖에 안 됐어요. 닭은 새벽 5시나 돼야 우는데 그 잠들어 있는 목청 제일 큰 장닭을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이 신호를 보낸 거야. 닭이 자다 꼭! 시계 보니까 1시밖에 안 됐어. 옆에 장닭들이 뭐라고, 시끄러워, 새끼야. 아직도 시간도 안 됐는데.
근데 내가 왜 자꾸 울고 싶지? 여러분, 영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렸나? 그날 밤 누구를 위하여 닭이 울었을까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아, 내 같은 인간은 가망 없어. 이런 걸 느낄 순간, 여러분, 닭이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베드로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명이다. 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하여는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나 유치할 때는 일단 율법으로 주시고,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점점 도덕적, 영적 수준을 올려놓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주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No,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만 있으면 돼. 은혜? 그러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의 본질이 바로 은혜와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주시러 오신 예수를 죽여버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 유대인도 아닌 사람, 소위 이방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배우게 됐어. 뭐 덕분에? 암 덕분에? 네. 여러분, 암에 안 걸렸으면 앉아가지고 이런 강의 듣고 있겠습니까? 네. 왜? 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 그것은 여러분이 드디어 암 걸린 덕분에 진짜 백이 복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2부 세미나를 통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유전자가 100% 켜져서 정말 놀라운 생명의 치유, 무조건적 사랑의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